이번 에피소드는 컨트롤러 테스트입니다. 컨트롤러는 OS와 페이지와 비디오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먼저 페이지 컨트롤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테스트에서 컨을 받았어. 컨을 받았어. 그 컨을 이용해서 이 get 매크로를 돌리고 리턴되는 컨이 있을 것이고 리턴되는 컨 가지고 다시 HTML response라고 하는 펑션에 넣었을 때 얘가 뭔가 또 리턴하게 된단 말이죠. 그 리턴하는 것 속에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표시하는 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 이것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래서 IO inspect 컨 얘가 뭐냐는 거죠. 얘가 뭐냐니까 이 큰 케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큰 케이스는 어디서 받느냐니까 우리가 스포트에서 큰 케이스 받죠. 그죠? 큰 케이스에서 리턴하는 값이 얘라도 있잖아요. 그죠? 셋업은 항상 테스트 하기 전에 미리 준비 작업하는 겁니다. 준비 작업의 결과로서 얘를 리턴하고 있어요. 여기 리턴된 이 컨을 가지고 요 우리 전에 봤던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뭐예요? 여기 입력값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 그래서 요 입력값으로 전달받은 컨과 그리고 요 리턴되는 요 컨 이 결과를 이걸 거친 컨 둘 다 컨이에요. 둘 다 컨인데 그 차이를 좀 보자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왜 재밌느냐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라우트라든가 라우트 럼블웹의 라우트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get을 get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get, page controller, index, get macro입니다. 여기 get macro에서 입력값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경우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plug, 펑션. 펑션들 사이에 큰 다 전달되고 전달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크로도 펑션이에요. get도. 그러니까 get에게도 커넥션, 큰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 get이 리턴하는 값도 큰입니다. 그죠? 이 리소스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것도 큰이고 파이프라인을 빠져나오는 것도 큰이고 이 각각의 플러그에 들어가는 것도 큰이고 각각의 플러그를 리턴하는 값도 큰이에요. 다 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큰이에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구성인데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컨트롤러에 들어갈 때의 큰 입력값으로서의 큰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 get macro를 통과한 뒤에 컨이 어떠한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get이라고 하는 이 macro, 매크로도 펑션이라고 했었죠. 이 펑션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 하는 역할이 그리고 컨을 어떻게 변모시키는지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테스트에서 넣어보시면 지금 제가 IO inspect를 두 번을 넣었어요. 비디오 컨트롤러네 얘는 비디오 컨트롤러이고 페이지 컨트롤러 입니다. 지금 플러컨이 두 번이죠. 이게 빠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get 매크로를 거쳐서 변화된 컨이고 그죠? 그리고 들어가는 컨, 입력값으로 주어진 컨이 위에 있는 이 컨이죠.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입니다. 얘가 입력값 맞나요? 뭐 이렇게 입력값 치고는 뭐 양이 많네. 프라이빗도 있고 얘 아닌데 얘 아닙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실행한 것 중에서 입력값으로 주어진 컨이 얘예요. 그죠? 얘가 얘란 말이죠. 얘. 그죠? 그리고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쳐서 들어온 얘잖아요. 얘. 얘를 거쳐서 나온 얘는 밑에 있는 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요. 먼저 프라이빗의 내용이 꽉 차 있죠. 그죠?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파일도 지정되어 있고 피닉스 포맷이 HTML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피닉스 액션이 인덱스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럼블 웹의 페이지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호출한다는 컨트롤러라는 것도 나와 있고 엔드 포인트도 지정돼 있고 세션 패치 끝났다 돼 있죠 등등등. 그리고 심지어 리스판스 바디까지 나와 있습니다. 리스판스 바디. 그러니까 리스판스 바디가 뭐예요? 사용자의 웹 페이지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되는 HTML 문서입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컨, 이 컨이 겟 매크로에 들어가서 나온 컨의 모습은 요러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들어갈 때 컨은 어떠냐는 거죠. 들어갈 때의 모습. 들어갈 때 모습은 얘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깡통이죠. 텅 빈 깡통이 이렇게 썰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피닉스 자체가 하나의 펑션입니다. 피닉스 자체가 펑션이고 이 펑션의 인풋이 컨이고 그죠?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고 그래서 펑션 옵션을 통해서 리턴 되는 값이 뭐냐니까 리턴 되는 것도 큰이라. 그죠? 요렇게 됩니다. 피닉스 자체 펑션이고. 그리고 모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듈들도 얘들도 사실상 요런 구조가 되는 거고 라우트라는 것도 요런 개념이 되고 컨트롤러라는 것도 요렇게 되고 뷰도 마찬가지고 엔드포인트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플럭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럭도 얘도 자체가 하나의 펑션, 예, 펑션으로서 요걸 받아서 요걸 리턴하는 겁니다. 이 플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펑션들도 마찬가지죠. 펑션들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펑션들의 계층 구조이고 펑션들의 입력값은 컨과 옵션이고 리턴되는 값은 컨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우트에 있는 라우트의 get 매크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HTML response라고 하는 펑션도 있죠. 이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컨을 받고 옵션 값 옵션으로 200을 받았죠.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이 뭐냐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 response 역시도 컨을 리턴하죠. 이해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복사를 하셔서 쭉 내려올까요? 여기 있는 여기서 IO inspector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IO inspector는 실제 프로그램의 페이지 컨트롤러 테스트 있죠? 여기다가 IO inspector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워놓고 얘도 지우고 assert html response con 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IO inspector 할까요? IO inspector 해서 요만큼 복사를 쭉 해서 여기다 붙여놨죠. 이게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뭐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은 요것만 HTML response con 이 결과만 보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A입니다. 그죠? response 페이지 컨트롤 테스트에서 HTML 문서가 리턴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con을 리턴한다고 했는데 con이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HTML response는 말 그대로 HTML response를 리턴합니다. 그죠? 리턴되는 값이 HTML 리스폰스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웹 브라우저로 선택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페이지 컨트롤러이고, 자, 뷰 컨트롤, 비디오 컨트롤러도 볼까요? 비디오 컨트롤러도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컨을 확인하고 여기 있는 이 리스폰스 값이 무엇이고 다 확인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요. 해서 자, 이번에는 비디오 컨트롤러 있고 비디오 컨트롤러 테스트이고 마찬가지 럼블 웹에서 큰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텅 빈 얘는 뭐예요? empty 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가져와서 그리고 create attribute 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재료이고 임베리드 어트리뷰트에서 타이틀 임베리드 타이틀만 있으니까 임베리드 이것만 가지고는 비디오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없고 얘는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비 대해서 비디오 카운트, 인암 카운트, 멀티 미디어 리스트 비디오에서 뭐 프레이비 펑션 하나를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써먹을 때 이따 말이겠죠? 어디 써먹으려나? 아, 여기 쓰고 있군요. 여기서 비디오 카운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describe에서 로그인드 인 유저, 로그인한 유저들의 경우에 리턴되는 값들을 보는 것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 그죠? 그리고 unauthorized actions against access by other users.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액션들입니다. other users. 어떤 경우냐니까 A라는 사람이 만든 비디오를 B라는 사람이 편집하려고 한다거나 삭제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unauthorized action이 구동되죠. 다음에 세 번째는 require user authentication on all actions. 그러니까 모든 액션에 대해서 반드시 user authentic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내가 어떤 비디오를 불러보려고 한다거나 비디오를 생성하려고 한다거나 등등 모든 유저들의 비디오와 관련된 동작은 반드시 authentication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자, 이 세 가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것부터 볼까요? Test user authentication on all actions에서 요거 우리 IO inspect.con 해서 요거 뭐 넣어 볼까요? 예, 넣어 보죠. 자, 그러면은 clear 하고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보시면은 inam-ich에서 이번엔 get인데 get 펑션이에요. 펑션 뭐 매크로라고 볼 수도 있죠. 이 get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바로 위에서 가져온 rumble concat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get 그래서 이번에는 con 다음에 root video pass con new 그래서 con 이고 다음에 세 번째 new index show editor 딱 비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 비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루트들, 웹 어드레스의 루트들이 다 요입니다. 왜냐니까 오센티케이션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거치지 않았나요? 지금 쓰이고 있는 이 컨이 어떤 컨이에요? 이 컨이 이 컨이잖아요. 이 컨은 어디서 왔나요? 이 컨은 여기서 온 컨이죠. 럼블 웹 컨케이서. 이건 아무것도 없는 컨이잖아요. 엠프티,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컨 홀티드로 중단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궁금한 점은 이 컨의 모습이 어떤지도 좀 보고 여기서 보고 그죠? 그리고 루트 비디오 패스 컨 얘가 리턴하는 게 무엇인지도 좀 보자는 거죠. 그죠? 여기 리턴되는 값이 지금 get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요 get을 거쳐서 얘 get 펑션 혹은 get 매크로가 리턴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넣어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보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컨트롤러 페이지 컨트롤러가 아니라 비디오 컨트롤러 테스트 실행하면은 어차피 통로는 다 넣을 것이고 요 세 가지가 리턴되겠죠. 세 번째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니까 쭉 여기입니다. 조금 당겨서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에 get 펑션을 거친 다음에 리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내려서 보시면은 halted가 true로 돼 있죠. 그죠? halted true입니다. 그리고 HTML response에 여기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가 큰 302 assert 하면은 얘가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같이 꺼내서 보죠. 다시 보겠습니다. assert 큰 받아서 쭉쭉쭉쭉 깍하게 돼서 여기서 리턴되는 컨을 좀 보는 겁니다. 보고 다 같은 컨이 나와요. 다 같은 컨인데 여기서 나오는 얘가 리턴하는 컨 지금 이 컨이죠. 이 컨 지금 보이는 이 컨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컨입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리고 매니지 비디오 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얘가 뭐냐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루트 비디오 패스에다가 컨과 뉴를 넣었을 때 얘가 리턴하는 값이 뭐냐는 거죠. 그게 얘입니다. 얘. 얘는 컨은 아니에요. 그죠? 마치 컨과 옵션을 받아서 컨을 리턴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얘는 얘만 리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에는 모든 펑션들이 다 컨을 리턴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편의상 펑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펑션에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2를 리턴하지 컨을 리턴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피닉스를 구성하는 펑션들은 이러한 형태이다 이 말입니다.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을 리턴하라 그러면 2를 리턴합니다. 컨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첫 번째 컨, 인풋으로 들어가는 컨이 위에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인풋으로 들어가는 컨.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컨이에요. 비어있는 컨을, 이 컨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컨이고 이 컨이고 이 컨이에요. 그죠? 걔가 얘기도 하고. 그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리턴되는 컨이 여기 있는 이 컨입니다. 그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구성이고, 다음에 나머지 또 테스트가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 조금 더 있네요. 그래서, 요 위디어 로그인, 로그인 유저, 그 로그인 한 유저로서의 테스트 되는 것이 쭉 있고, 로그인 하지 않은 유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따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쵸? 자, 잠시 쉬었다가 여기 있는 부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